이번엔 최고의 맛으로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만드는 위대한 맛에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진짜 위대한 맛인지 검증하기 위해 정말 특별한 분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은요, 연말 연시에 딱 맞는 요리라고 합니다.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맛의 정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년에 딱 한 번뿐인 풍년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렸고 해서 연말에 회식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소고기요. 왜 소고기가 드시고 싶으세요? 2022년 고생했으니까 나 자신한테 주는 선물? 아이들이 소고기를 좋아해서 연말에 아이들하고 같이 소고기를 먹으러 갈까 해요. 소고기 최고예요! 풍년 메뉴의 꽃하면 소고기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는 순간 느껴지는 탱글함. 극강의 맛에 나도 모르게 무한 흡입하게 된다는 이곳.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맛 따라 취향 따라 종류별로 골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한우 요리를 소개합니다. 사장님 여기 한우 주세요. 사장님 여기 소고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색깔이 아유 미쳤네요. 미쳤어. 손님들이 꼽은 첫 번째 인기 메뉴, 한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담백함과 부드러움으로 승부한다. 한우 등심구이. 아니 오늘 눈 온다더니 저기 벌써 내렸네요. 자자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누구보다 빠르게 숯불에 구워주세요. 와. 부드러움과 진한 고기 향에 젓가락이 멈추질 않는다는데요. 여기도 고기가 되게 신선하고 되게 육질이 부드러워요. 육즙도 되게 풍부하게 잘 나오고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냥 등심구이만 먹기 심심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 또 다른 인기 메뉴가 있으니까요. 얘들아 뭐 먹을래? 사장님 여기 한우 양념갈비 치즈. 단합이 잘 되시네요. 그러게요.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한우 양념갈비. 그 맛의 비결은요, 바로 요 소금이라는데요. 소금이요?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 와인? 그냥 소금보다 이 와인을 들다 보면 소고기 풍미가 좋습니다. 갈비. 사장님의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특대 비법 와인 소금. 여기에 깔끔한 맛을 낼 청주와 고소한 참기름을 넣어주고요. 이대로 끝이 아니라 하루 동안 냉장고에 숙성까지 시켜주면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답니다. 이제 신선한 한우갈비에 골고루 발라주면 깔끔한 맛에 감칠맛까지 더해진 소 양념갈비 완성!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간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이거지. 소고기인 게 맞아요. 맛이 어때요? 잡내가 전혀 안 나고 은은한 단맛이 나는 게 개인적으로도 또 한 번 오고 싶어요. 확실히 다른 양념갈비랑 다르게 뭐 자극적이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고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저렴한 편이라 생각해요. 강남에서 이 정도면은. 고급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이유. 매장에서 직접 고기를 발굴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한우 특불에서 최고 등급 8번하고 9번만 쓰고 있습니다. 특불 같은 경우는 작업비가 3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30만 원은 벌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더 싸게 손님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내놓겠습니다, 저희는. 네, 이게 안창입니다. 이게 소 한 마리에서 딱 4인분 나옵니다. 특불에서 상특불 뭐 6번부터 9번 사이에 있는 안창은 풍미가 좋아요. 손질 전 고기 품질을 보고 직접 고르기 때문에 더욱 신선한 한우를 받을 수 있고요. 꽃살, 안창살 등 귀한 부위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게다가 손질한 고기는 꼭 숙성을 시킨다는데요.
3주 정도 숙성시키면 소의 근육이 풀어지면서 감칠맛도 나고 특유의 육향도 있고 육즙도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드리기 훨씬 더 저희 맛있게 준비해드릴 수 있는 거죠. 3주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 고기 근육이 풀리면서 풍미가 더해지고 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을 지나 숯불에 오른 소고기. 숯불에 잘 구워서 입에 쏙 넣어주면 어우 군침이 다 나네요. 고기로 배를 채웠다면 이제 뜨끈한 국물 차례. 사장님. 네. 예, 한우 불고기 2인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약해놨네. 한우 불고기 나왔습니다. 와. 아우 이거 육수. 육수 좋죠.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흔히 보던 소굴고기와는 어째 비주얼이 다르죠? 그러게요. 진한 육수에 아삭한 채소와 쫄깃한 맛이 일품인 한우 목덜미살을 넣고요. 살짝 데쳐먹는 게 이곳 한우 불고기 특징이라는데요. 약간 샤브샤브 같기도 하고요. 와, 맛있겠네요. 오늘 같은 추운 날 어때요? 겨울에는 한우 불고기야? 한우 불고기야. 왜 한우 불고기예요? 이걸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온몸에 착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 마음의 편안함. 한우 불고기의 비법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당겨 감춘 한약재를 넣어서 저희는 건강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지역 특성상 직장인 손님이 많은 걸 고려해 소화에 도움되는 한약재를 넣고 있다는 사장님. 감초와 당귀를 2시간 동안 푹 우려 1차 육수를 만든 후 간장, 정종, 후추, 회, 양파 등을 넣어주면 진한 맛이 예술인 한우 불고기 육수 완성이랍니다. 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일반적인 불고기는 그냥 어떻게 넣었지? 그 불판에다가. 예, 네, 불판에다가 해가지고서 나오는데 여기 한우 불고기는 육수와 같이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육수도 먹을 겸 그리고 불고기도 먹으면서 샤브샤브 개념도 들어가면서 유진 씨가 온갖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네. 깊은 국물 맛이 감동인 한우 불고기까지 취향 따라 즐기는 한우 요리 한상. 자, 위대한 맛을 검증하기 위해 위대한 그녀가 왔다. 진짜 이거 다 드시는 거예요? 네. 2.4kg요? 아. 먹었다 하면 10인분은 기본. 어머. SNS에서도 위대하기로 소문난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먹갱. 소고기 혹시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소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살면서 소고기를 세면서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이제 가늠이 가지 않는데 오늘 또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그녀의 활약 기대가 큽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혹시 메뉴판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메뉴판 한번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생갈비 2인분. 오, 누구도 오시는 거 아니죠? 깜짝 놀라셨어요. 이 몸에 어떻게 다 들어갈 그 음식이?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아주 사장님께서 굉장히 처음 보셨나 봐요. 많이 놀라셨는데 자, 이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나왔습니다. 와. 와, 어마어마하다. 아, 저희 집에서 제일 먹기 어려운 안창살, 요 부위. 안창살. 네, 요거는 이제 생갈비. 생갈비. 요거는 이제 갈비살. 갈비살. 꽃살. 꽃살. 그다음에 이제 새우살이 붙어 있는 꽃등심. 꽃등심. 그다음에 생등심. 생등심. 네. 이걸 다 어떻게 드실 수 있으려나? 아, 이거는. 에피타이저 아닌가요? 어머. 일단 고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고기 먹을 때 기름기가 가장 적은
등심부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장님 이게 생등심인 거죠? 네, 생등심 맞습니다. 마블링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와, 어떡해, 너무 좋다, 진짜. 한우 구울 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치익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살짝 뒤집어봤을 때 뒷면이 연한 갈색이나 회색이 아니라 약간 노릇노릇한 진한 갈색으로 익었을 때 뒤집어줘야 맛있어요. 저는 일단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아무것도 찍지 않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입에 넣자마자 그냥 입안에서 육즙이 터지는데요. 그리고 되게 등심이 기름기가 적은 부위잖아요. 되게 담백해요. 너무 맛있다. 아무것도 안 찍어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그리고 시작된 본격적인 맛있다, 먹방. 진짜. 소금 찍어 한 입, 고추 냉이와 함께 한 입. 야무지게 먹더니 순식간에 한우 12인분이 사라졌습니다. 어머, 진짜예요? 우와, 진짜 위대하신 분이네요. 이것이 매직이죠? 아직 배가 조금 덜 차가지고. 배가 덜 찼어요? 네. 저 그러면 한우 불고기 2인분 주세요. 2인분씩이나? 네. 와, 불고기까지. 깜짝 놀라셨어. 마무리는 역시 국물이죠. 깔끔하고 담백한 한우 불고기까지. 이렇게 소고기 고기만. 와. 대단하시다. 너무 좋다. 일단 야채 없이 고기만 한번 먹어볼게요. 혼자서 12인분을 먹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그야말로 흡입을 시작하는데요. 와, 맛있죠? 진짜 국물이 예술이다. 국물이 굉장히 깊은 맛이 나는데 뒷맛이 깔끔해요. 여기 들어간 고기가 되게 쫄깃쫄깃해서 채소랑 같이 먹었을 때 씹는 맛이 정말 좋은데요. 한번 먹었다 하면 멈출 수 없는 맛. 당면 한 가닥까지 모두 먹고 나서야 위대한 먹부림이 끝났습니다. 아까 앞에 12인분은 다른 날 드신 줄 알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대단하죠. 완전 깨끗해졌어요. 진짜 싹싹 비었습니다. 진짜 깨끗하네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의 이 육향이랑 질이 너무 좋았고요. 소불고기도 굉장히 상사만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한우 맛집 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 든든한 한우 한상 어떠실까요? 한 해 동안 우리 정말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올 연말에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힘내서 새로운 한 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봤습니다. 네.